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의 질병을 동서의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힐링 강좌 굿TV 한방토크 한국교회의 속 진행의 김미영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교회의 치유책을 찾아주시기 위해 자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명의 최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겉옷을 걸친 로마 병사와 같이 겉모습만 걸치고 속은 잃어버린 한국교회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어떠셨나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국교회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원인을 규명했다는 게 그래도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아프지만 희망적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동감이 되네요. 송혁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그 희망을 우리가 다시 되찾으려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부터가 그런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를 다시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좀 외부적인 핑계를 많이 댔다면 강의를 듣고 나서 돌아보면서 모순됐던 모습들을 좀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 진리, 사랑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의 세속화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교회 개인주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예, 다 이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됐고 왜 세속화가 됐고 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더 뿌리 같은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네. 한국 교회의 문제를 위한 특별한 처방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자, 최서영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죠.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생명, 사랑, 진리를 잃어버렸거나 피했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왜 우리 신앙인들의, 한국교인들의 내면에서 왜 그 같은 것들이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것이 없어졌을까? 우리 마음이 심성이 약해서 아니면 뭐가 어때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자를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28살 먹은 여자 환자였습니다. 미혼에. 그 환자가 저희 방에 돌아왔습니다. 들어올 때 얼굴에 가득 여드름이 만발했어요. 그래서 아, 저 환자가 여드름 때문에 나한테 왔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앉아서 얘기하는데 많은 병을 갖고 있었어요. 우선 우울증이 있었고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진통제를 항상 먹어야 했고 그래서 신경과도 다녔고 그 다음에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휴직을 했다고 그래요. 또 몸에 또 어디 전부 다 몸이 몸살같이 쑤시고 아프고 뭐 이런 전신적인 문제 종합병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환자는 그동안에 신경정신과도 다니고 내과도 다니고 피부과도 다니고 신경과도 다니고 다 또 검사도 다 해보고 다 정상이에요.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를 저희들이 이제 기능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검사를 해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위하고 장에 너무나 많은 독소, 담이라고 하는 독소로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여드름 치료하고 뭐 두통 치료하고 그러질 않고 그 위장 안에 있는 썩은 담 독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저희 방에 찾아왔어요. 보니까는 여드름이 많이 좀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얼굴도 좀 밝아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환자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환자는 첫 마디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치료로 해서 몸도 좀 가벼워지고 또 여드름도 완화되고 컨디션도 좋아지긴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작용입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소화는 잘 됐는데 선생님 치료 받고 나서 조금만 더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장 치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왜 이분은 이렇게 됐을까 하고 저도 스스로도 좀 황당했었죠. 그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전에 라면을 5개 먹어야 잔대요. 그리고 밥을 폭식을 하는데 한 번 먹을 때는 반솥 이상을 앉아서 먹는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전혀 소화에 문제가 없었대요. 너무나 소화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치료하고 나서 조금만 한 숟갈 더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두 번째 환자가 있어요. 그 똑같이 위화장애 아주 많은 독소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한테 지금 위화장이 안 좋아서 중풍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 음식 관리 잘하고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나 소화가 잘 되는데 왜 위장 때문에 중풍 걸리냐는 그런 의아한 표정이었죠. 그러면서 치료도 안 받고 그냥 갔어요. 근데 1년 만에 그분은 중풍이 왔습니다. 53살에.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두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의학적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라면 5개 밥 반솥씩 먹었는데도 왜 소화 잘 될까? 그건 왜 잘 될까? 또 두 번째, 위장을 치료했더니 위장을 깨끗이 했더니 증상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신 증상이. 그럼 전신 증상과 위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세 번째, 그 중풍 걸린 환자들과 만약에 위장 제가 얘기한 대로 음식 관리 잘하고 조심했으면 중풍이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어서 조심했다면 요 세 가지 퀘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한국교회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소화가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가 건강하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많이 먹어도 소화만 잘 되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여기 위장이 있습니다. 위장은 요 정도 크기입니다, 사실. 이제 위장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신경들을 빼곡히 설치해 놓으셨어요. 내장신경이죠. 아주 굉장히 많은 신경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많은 일들을 이 신경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이 신경에다가 명령을 내리셨어요. 많이 먹고 밤에 자기 전에 또 먹고 폭식하고 나쁜 음식 먹으면 소화장애를 만들라. 그게 이 신경에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중풍 환자의 경우 보면 이 신경이 마비가 온 거예요. 마비가 온 겁니다. 근데 왜 마비가 오느냐? 처음에 음식을 우리가 좀 많이 먹으면 소화가 더부룩해서 여러분들은 숟가락을 놓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계속 더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위장 안에 음식 찌꺼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것이 여기서 부패합니다. 그 부패함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부패한 물질을 더러운 물질이죠. 냄새나고. 부패한 더러운 물질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담. 우리가 담결렸다 했을 때 그 담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가래담자를 씁니다. 아주 썩은 물질들이에요. 그 담이 썩어서 부패하면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요 외벽에 낍니다. 근데 이 담이 낄 때 불행하게도 신경이 끼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럼 그때서부터는 신경이 마비 오면서 소화 증상이 없어져요. 우리가 여기가 신경이 마비되면 꼬집어도 모르잖아요. 신경이 마비 온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위장은 이 썩은 부패한 물질로 꽉 차게 되고 그 부패한 물질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이 위장에 있는 혈관과 림프를 통해서 섞여서 나가면서 머리로 가면 두통이 생기고 얼굴로 가면 피부 문제가 생기고 또 혈관에 가면 혈관이 좁아지고 그래서 대개 보면 많이 먹고 폭식하고 배나고 뚱뚱한 사람들이
대부분 병원에 가 있어요. 근데 소식하면서 골골한 사람이 100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위장의 신경이 얼마만큼 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느냐가 그 사람 건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소화 증상은 없는데 속은 썩어가는, 겉과 속이 다른 문제가 한국교회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병을 육체의 위선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육체의 위선병과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는 겁니다. 영혼의 위선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 없어지게 한 그 뿌리의 원인에 해당이 됐던 것입니다. 속은 썩어가는 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담. 그 담이 썩어서 부패하면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요 외벽에 낍니다. 머리로 가면 두통이 생기고, 얼굴로 가면 피부 문제가 생기고, 또 혈관에 가면 혈관이 좁아지고, 바로 육체의 위선병과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에 있는 겁니다. 영혼의 위선병이라고 할 수 있죠. 속은 썩어가는데 겉은 멀쩡하다? 처음에 박사님 말씀하셨던 한국교회 모습하고 뭐 똑같은데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암 중풍이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위선병이 더 무섭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가 실제로 암이 걸리거나 중풍에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든지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겉이 멀쩡하고 속은 썩었는데 겉이 멀쩡한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안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하고 똑같아요.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인지를 하면, 생각을 판단하면은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치유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위선자의 모습으로 전락이 되면서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풍과 같이 응? 살인도 하고 암같이 강도짓도 하고 나쁜 짓도 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 중풍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자신의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회개 안 하고 치유자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아,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한번 찾아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섯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많이 있지만 첫 번째가 말씀 따로 삶 따로의 문제. 이건 위선이다. 두 번째, 겉과 속이 다른 문제. 세 번째, 양심의 마비와 변질의 문제. 네 번째는 목회자의 그 세속적인 권위주의와 기복신앙. 다섯 번째는 사회 변화에 무능력한 교회 이기주의. 이것도 위선에 해당이 된다. 여섯 번째는 사랑이 실종된 우리들의 모습. 이 여섯 가지의 크게 여섯 가지 모습이 위선의 병태의 특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위선병은 담적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사례를 봤는데 그렇다면 영혼의 위선병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박사님? 네. 사실 위선병처럼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 없어요. 빠져나가니까. 자기는 괜찮으니까 치료의 장에 아예 나서질 않으니까요. 근데 육체의 위선병을 치료할 수 있었듯이 그 방법으로 영혼의 위선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육체의 위선병이 생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음식을 먹는 그런 건강 법칙을 어긴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어기고 나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신경이 마비가 온 거예요. 내장신경이.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소화 증상이 안 나타나는 위선적 형태가 돼서 그 다음 단계는 많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더라. 영혼의 위선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윤례나 법칙을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사소한 것부터. 이것이 반복이 되면 합리화하는 과정이 됩니다. 아, 이래도 괜찮겠지. 합리화하면서 그 다음 작업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 다음서부터는 선악을 감별할 수 있는 양심의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악을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선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가치 전도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때 심각한 위성병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알게 되면 먼저 우리가 그 육체 위성병을 치료할 때 환자한테 정말 이제부터는 음식 잘못 먹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른 식습관으로 하라.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 먹었다는 걸 반성하면서 이제는 바른 식습관으로 하겠다는 그런 단계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 한의사에 의해서 담적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적용하죠. 깊은 해독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그 환자는 그 내장신경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건강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몸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양심의 영혼의 그 위선병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불순종했던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사소한 것까지도 어겼던 거, 슬쩍 지나갔던 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통회하며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문 한의사가 담적을 치료했듯이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들보, 이것을 하나하나 성령님과 함께 개선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 양심이 회복이 되고 선악 감별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위선병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죠. 최위선병을 치료할 수 있었듯이 그 방법으로 영혼의 위선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불순종했던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들보, 이것을 하나하나 성령님과 함께 개선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 양심이 회복이 되고 선악 감별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위선병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영혼의 위선병, 정말 난공불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지도 말라 저주하셨어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육체 위선병을 치료한 전례를 우리가 본받아서 영혼의 위선병에 적용했을 때 영혼의 위선병도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또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찾아내서 그 뿌리에 박힌 그 위선의 모습을 성령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절실한 마음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교인들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의 역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때 사회는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찬사를 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명의를 제대로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고 속은 곪아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렸는지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 문제는 이거다 했던 우리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아니했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박사님 강의를 통해 느낀 것 같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싫어하시는 그 마음, 네. 역시 우리 모습도 거의 그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에 아, 내가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나부터 돌아봐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몇몇 목회자들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모습들이 사실 저의 양심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영혼의 경보 시스템이 아까 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심이 무뎌지면 이 중독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 참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고쳐나가려는 자세, 이게 치료를 위한 첫걸음이겠죠,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의 그 핵심적인 원인을 찾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부터고 이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런 뿌리 깊은 위선의 모습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 교회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육체의 위선병의 사례를 보고 영혼의 위선병에 걸리면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도 찾아봤는데요. 그 치료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무결점 건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